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CBDC라는 것과 비트코인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새 경제랑 재테크를 공부하기 참 어려운 세상이죠. 여러 어려운 금융 상품이 난무하고 경제 용어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 더 복잡해지고 말았죠. 진짜 경제 동향을 따라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루나코인 폭락 사태가 터졌죠. 그래서 또 미국의 연준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 금융당국은 루나코인의 폭락이 투자자들에게 해를 끼쳤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하고, 그래서 결론은 규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언제 육성이라도 제대로 해준 적이 있었나요? 그런데 이제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연준이 종이 화폐를 디지털화한 CBDC 발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CBDC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가 발행한 화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의 연준이 어물쩍 CBDC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이밀었는데요. 아마 이제 비트코인 같이 암호화폐 전반이 위기에 몰린 것처럼 이제 몰아간 다음에 그 틈을 타서 자신의 디지털 화폐 체계가 마치 비트코인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여기로 CBDC로 이제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잘 아셔야 될게 비트코인과 CBDC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데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CBDC는 연준, 우리나라라고 하면 뭐 한국은행 이런 정부 기관이죠. 같은 중앙의 통제 기구가 있는 그런 화폐입니다. 이건 암호화폐도 무엇도 아닌 거죠. 그냥 현금을 디지털화해서 유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페이팔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거 연상하면은 될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도 이제 카드 같은 것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가 유통되고 있으니까 뭐 그다지 혁명적인 기술은 없죠. 근데 이걸 왜 발행하느냐고 하느냐 한번 더 살펴볼까요? 이제 반대로 비트코인은 철저하게 이제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분산 원장이라는 기술을 사용한다는데, 이 분산 원장이 한마디로 흩어져 있는 장부들이죠. 그거를 이제 암호화해서 흐트러뜨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가치를 연대해서 보증을 하죠. 이렇게 탈중앙화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외부의 규제나 통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되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외부에서 추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에 악용될 수가 있죠. 뭐 실제로 뭐 비트코인으로 무기를 산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현금이잖아요. 현금도 그냥 뭐 익명성이 있는 거 마찬가지죠. 우리 뭐 무슨,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뭐그 누구지? 그 파블로 에스코바르였나? 그 사람 뭐 그거 보면은 그 저기 콜롬비아의 마약 왕이잖아요. 그 사람 막 현금만으로 거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적이 불가능하죠. 그것도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면요. 뭐, 현금도 그러면 현금을 여러분 사용 안할 겁니까? 그것이 범죄에 악용된다고 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선과 악을 따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칼이 그 자체로 나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칼은 잘 쓰면은 요리를 한데 쓰지만, 뭐, 나쁘게 쓰면 뭐 사람을 죽인 데쓸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칼을 안쓸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칼이 나쁘다고 얘기할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비트코인도 이런 건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CBDC가 발행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 여기서부터 좀 곤란한 일이 생기는데, 일단 중앙에서 통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정부가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구매했는지, 그것도 누구한테 송금했는지도, 뭐또 없는 인터넷 쇼핑으로 무엇을 구매했는지 이런 것들이 속속 보고될 수가 있겠죠. 그 상세 내역이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들도 계실 텐데, 생활에 큰 지장은 없는데,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엄청 부자가 아닌 이상, 뭐, 몇십억을 뭐 쇼핑하는데 쓴다거나 하는 일을 한 번에 한다든지 이런 건 없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생각해보시면 되게 찜찜하죠? 내 소비 내역을 누군가 본다? 이런, 찜찜합니다. 네, 또 이러한 정보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빅데이터가 또될게 아닙니까? 그렇게 빅데이터가 되면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제 이 빅데이터 가지고 또 무슨 짓을 할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좋은 세금 정책을 펴거나 하면은 오히려 그 선용하는 게잘 쓰는 게될 텐데 그렇게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음모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음모론들 뭐 정부가 통제하기 위해서 CBDC를 발행한다. 저는 그런 음모론을 무턱대고 믿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우였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제 음모론을 떠나서 모든 걸 떠나서요. 이제 CBDC가 이제 정착이 된다 하면은 경제적으로 또 생활 면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생각하시고 뭐 대비책이 있다면 그걸 마련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